특권검찰이 철폐에 저항하는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어떠한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 왔습니다. 이제 검찰의 폭주는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서 천문학적 법조 축제의 온상이 됐습니다. 전관의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무검, 유검무죄, 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 정의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습니다. 검찰이 소나기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 국민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검찰을 매개로 뿌리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당의 검찰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의 기회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면 행안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대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경찰을 위한 것도 검찰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특권검찰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습니다.